한 번 더 방문하세요. 그러면 네. 뭐 온 처음이면 저랑 같이 수도 있으니까. 어떡해. 아 귀여워. 지금 좀 냄새 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좀 다른 아이도 많으니까 아퍼?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제주에 살고 있는 어쩌다 섬여자 어썸입니다. 주로 제주 맛집, 관광지 등 제주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주 소개 영상이 아닌 저희 집의 새로운 가족 소개 영상입니다. 없네? 제주 유기견 센터에서 올려주는 유기견 공고를 매번 보고 있었는데요. 7월 2일 추자도에서 발견된 믹스 남매를 보고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다 철장에 있는 아이를 보니 하루빨리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일주일 뒤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참 열받는 게 여기는 제주도인데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제주 섬에서 추자도 섬까지 가서 개를 유기하시나요? 참고로 제주에서 추자도는 배 타고 왕복 2시간이나 걸립니다. 어쨌든 버린 사람은 천벌을 받겠죠? 이 아이들은 좋은 사람에게 가면 되는 거고요. 두 마리가 함께 발견돼서 철장에서도 함께 있었는데 앞에 있는 애는 오빠 수컷인 것 같고 뒤에 있는 건 동생 암컷이에요. 눈빛이 너무너무 착하고 슬퍼 보여서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희는 분양받을 수 있는 14일 2시에 센터를 방문했고 분양받을 분들이 많아서 추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추자에서 발견된 3222 이 아이를 분양받으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당연히 나한테는 확률이 없겠구나 싶어서 네가 복이 있다면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한테 분양을 가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추첨은 제일 작은 숫자를 뽑은 사람이 분양하게 되는데 영상으로 못 찍었지만 제가 1번을 뽑았습니다. 저 울고 있는 거는 가식도 아니고 주작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 좋았고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같이 추첨했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좋은 집에 간 것 같다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까꿍! 괜찮아? 내가 괜히 소리 질러서 놀랬나봐. 네. 잘 살아? 아이고, 잘 가. 알았지? 매번 함께 있었던 오빠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오빠도 좋은 집으로 분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센터 안에서 칩을 주입했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했는데 코로나 장염에 걸려 있어서 분양을 받자마자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아직 2.8km밖에 안 나가네요. 동물병원 검진 결과 안타깝게도 폐렴도 같이 동반이 돼서 약물 치료를 하기로 했고요. 원장님께서 유기견 탈출 선물로 영양주사도 2제나 놔주셨습니다. 병원까지 들려고 바로 도영이가 올 시간이라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반응을 보기로 했는데 강아지 강아지 노래를 불렀던 도영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메신지. 너 반응이 미직적거한 거 아니야? 아니 나 진짜 저기 다 열어봤는데 오빠. 이름을 뭘로 해야 되지? 이름 뭘로 해야 되지 진짜? 아, 오빠가 좀 아니야 도영이 뭘로 할까? 같이 이제 가족 지금 도동이로 해놨어. 도동이. 퍼피. 퍼피? 퍼피는 그냥 저거죠. 도동이가 뭔 줄 알아 도영아? 도동이가 뭔데? 도영이 동생. 도동이 괜찮다. 추자에서 온 3222번은 저희 집으로 와서 도동이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털을 밀어볼 거예요. 얘가 어제 주사를 맞아서 오늘 씻을 수 있잖아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니 냄새가 내가 어제 같이 잤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발만 여기가 미끄러우니까. 제가 이런 게 다 있는 이유는 애견 미용을 오래 했었어요. 자격증을 또 이렇게 쓰게 되네요. 네. 내가 너를 예쁘게 만들어줄게. 여기 봐봐. 아이 귀여워. 그래도 잘 잤어요 어제. 기침을 많이 했는데 잠을 자더라고. 그치? 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이거 이렇게 밀면 네가 좋아. 그치? 안 미끄럽잖아. 자, 발바닥 좀 봐. 왜 이렇게 귀여워? 얘는 다 귀여워. 보여주게 하는 거야. 눈 잘 보이라고. 알았지? 알았지? 어이, 꺼라라. 아이고, 예쁘네, 우리 도동이. 응? 예뻐, 이거 봐. 눈 보이니까 시원하잖아. 꺼! 때려라! 까꿍, 까꿍, 까꿍! 털, 이런 것도 다 빼야 돼요. 봐봐, 예쁘잖아. 싫어? 예쁘잖아. 눈 보이니까. 도동아. 도동아. 둘째 날부터 도동아라고 부르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점점 자기 이름을 알게 되겠죠. 도동이가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큰 행운인 건지 바닷가에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돌고래떼가 지나갔습니다. 괜히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도동이는 둘째 날부터 확실히 활발해졌고 진짜 아기 강아지처럼 너무너무 잘 놀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 손을 타본 적이 없어서 완전 백지 상태지만 저희 가족이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 말이 다 아시죠? 저는 유기견을 입양을 하시던 돈을 주고 입양을 하시던 그냥 끝까지 책임지는 게 반려견, 반려묘를 키울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도동이의 영상은 어썸 영상에서 가끔 아니면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